그렇군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136페이지 할 차례죠. 그리고 저기 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이거 공부 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재밌어 보여서 본인이 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 바깥 양반이 따라고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래, 결혼 안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이 용어부터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 용어. 용어가 낯설은 거니까. 자, 우리 이제 지난번에 시장론 들어가셔가지고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에 대해서 배우셨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을 정리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136페이지 가면 이게 이제 제목은 부동산 시장과 이제 정보의 효율성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용어상에서 이해되는 거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 네, 그럼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그 해당 시장에서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이제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주식시장의 주가하고요, 부동산 시장에 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를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S전자가 이번에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발표가 되는 순간에 전국의 모든 증권 거래소상에 S전자 주식에 바로 그게 영향을 줄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뭐 행정도시인 세종시에 정부가 이번에 문화공원이나 뭐 이런 걸 새로운 걸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됐을 때, 그게 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네, 요거는 특정한 지역에, 예, 특정한 이제 유형의 부동산들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의 정도는 부동산 시장이 일반 주식시장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 오늘 처음 온 분은 아까 저기 뭐예요? 그 결혼 안 했는데 뭐 결혼했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표정이 우울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나이는 뭐 얼마예요? 21살? 아, 25? 그걸로 우리가 상세하는 걸로. 그래서 집중을 잘 해주고. 자,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의 성격이 있어요.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가치에 바로 반영이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표현은 만약에 정부가 2020년 3월 31일 날 발표하는 거예요. 충남 연기군하고 조치원 일대에 여기 이제 이렇게 농지가 있을 때 얘네를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행정도시로 바뀌면은 이 지역의 용도가 이제 택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이게 농지 일대하고 택지로 있을 때 얘네가 발표를 했다고 해서 바로 행정도시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뀌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7, 8년 걸리니까 2028년 5월달 정도가 되면 행정도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치는 이때보다는 이때가 어떻게 돼요? 훨씬 비싼 거예요. 그러면 가치의 변화는 얘가 행정도시로 바뀌는 시점에서 가치가 변하냐면 그렇지는 않고,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 미래에 변할 수 있는 가치의 일부가 현재 거래가격에 바로 반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의 정도는
일반 완전 경쟁 시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에 보게 되면 어떤 소문이라든가 루머 등에 의해서도 부동산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의해서도. 그러면 여기 있는 매도자는 이 소문이나 루머도 거래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요. 근데 매수자는 위험 부담이 크니까 이것까지는 거래 가격에 반영하지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소문과 루머가 돌아도 이 가격이 변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면 틀림이 없는데 공표된 사실까지만 거래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는 사실은 가격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 정보는. 그래서 미래 불확실한 소문이나 루머가 돌아도 시세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반영하고 싶어도 이 사람은 리스크가 크니까는 이 부담을 느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중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조율을 해줘야 될 사람이 중개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과 루머가 돌았을 때는 이거를 100% 거래 가격에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정도의 가격으로 타입을 보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개업자니까 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라고 있어요. 요 유형을 구별하는 거는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예, 구분 기준이 달라지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현재 시장 가치는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과거의 정보. 과거의 정보로 매개로 한 분석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분석. 그래서 요 과거 정보를 매개로 해서 투자자가 투자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알고 있는데,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타이밍을 측정할 때이 분석을 활용하는데, 문제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과거의 어떤 움직임을 갖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S전자의 주식이 어떻게 변동을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추정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예,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자, 지금 또 갑분단의 또 대표자가 또한분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S전자가 있을 때, 예, 주가에 상한선이 있고 하한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기업의 주가는 상한선에서 하한가 치다가 4월이 돼서 반등해서 다시 상한가 올라가고, 다시 떨어졌다가 4월을 기점해서 반등해서 상한가 치고, 다시 내려와서 곧 4월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S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응? 이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은 과거의 이 S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뭐가 쏟아지겠어요? 매수 주문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내일이면 올라갈 거라고. 그런데 부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주문을 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큰 이윤을 얻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슨 이윤밖에 없다. 정상 이윤밖에. 그 시장이 약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현재라든가 또는 미래에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 그러면 약성 시장은 주로 어디 얘기하냐면 이게 후진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심한 후진국에서는
이런 시장에서 발표되어 있는, 아니 또 이전에, 지금 현재 발표하는 정책만 갖고도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초과인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급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시설을 개발할 것이다, 여기 도로가 새로 열릴 것이다, 이런 정책을 발표해도 투자 운영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나타나는 게 약성. 중강성이 주로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시장이 중강성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정보까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기본적 분석이 돼 있는 시장이에요. 예.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 있죠. 예,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해서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주가가 그 기업 가치보다 낮게 평가가 돼 있는 기업에 주식에 투자해야지만 우리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S전자의 주식이 10만 원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럼 그 10만 원 안에는 S전자의 성장성과 안정성과 수익성에 관한 모든 자료가 집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S전자에 대한 걸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조사해 보면은 기본적인 자료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투자해봐야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얻는 거예요. 투자하면. 근데 이 상태에서도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죠. 요거는 이 그룹의 고위층만 알고 있는 우수한 정보 있죠. 이번에 반도체에서 새로운 제품을 우리가 개발을 했다. 이게 이제 곧 4월 3일이면 발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인데, 그거 한 하루 이틀 전이더라도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현재 주가로 매입하면 당연히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 이윤을. 그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약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서 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네는 이거 가지고 투자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에서는 현재 주어진 요거만 가지고는 요거밖에 못 얻는 거예요. 어? 여기도 이거 가지고는 이거밖에. 얘네가 초과인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가 매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야. 어? 이해하시겠어요? 예.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여기는 시장에 공표된 거든 공표되지 않은 것이든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하면은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 이윤만.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정보. 왜? 두개 시장에서는 요거 매개로만 초과인 얻을 수 있는데 여기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해도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그게 여기는 정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고 무슨 이윤도, 예, 초과 이윤도 기대할 수 없는 시장이 강성이에요. 이 시장이 주로 지금 같으면 선진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는 그 나라의 기업들,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자국에 투자해봐야 큰 이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정보는 다 가치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국가로 진출하는 거예요. 거기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과 이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없이 살았을 때 미국이라든가 세계 유명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빠져나간 거고, 그게 이제 뭐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동유럽으로 가거나 또는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남미라든가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적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알려진 정보까지만 거래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미래 우수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윤을? 초과 이윤을. 생각해봐요. 이 도시에 지하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하철이. 그러면 이 도시에 지하철이 연결이 되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틀려질 거 아니에요. 이 선이.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여기 어디에 생길 것이냐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어? 요 앞에 여기 들어선다.
그러면 요 주변의 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매입을 해야 될 거죠. 부지가 튈 테니까. 응?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정보가. 그래서 이해하겠어요? 응? 여기 이 시장에 대해서. 여기 어렵지 않게 줘요. 이게 틀리면은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 간단하게 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예, 138페이지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놨죠. 예. 예, 이게 그 이게 이제 할당적 효율성과 이제 균형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할당이라는 게 배분이에요. 여기는 정보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면 여기는 자원 배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보게 되면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예,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우리가 정리할 때 이 할당적 효율성에 대한 거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하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수익률의 크기가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의 크기가 서로 같아지도록 배분되어 있는 상태. 즉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있고요. 다른 곳에 올릴 수 있는 수익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냥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감안했을 때 얘네 요 이자율과 요 수익률의 크기가 이렇게 같아진 상태. 이때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같은 건 아니고요.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수익률이 같도록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자, 정기예금 이자율이 2%죠. 지금 뭐 제로금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부동산 투자 수익률도 2% 준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낮은 이자율을 주는 이유는 여기는 내가 투자한 원금을 나중에 그대로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도 보장이 되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부분에 따라서 임대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자본 수익과 자본 회수가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여기는 그게 보장이 되고 그러면 얘가 2%를 준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시장에서 투자자가 감수할 위험이 작아요. 작으니까 수익률을 작게 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작게 주어지게 되면 시중의 모든 자금은 다 일로 쏠릴 거예요.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면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한 수익률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두 개 합하면은 얘는 6%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같다는 얘기는 요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얘가 얘보다 수익률이 더 많이 가져가냐면 그렇지는 않고 얘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주어졌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투자자가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지 간에 투자자가 얻는 수익률은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투자자가 어느 시장에 투자할 것이냐는 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투자자의 유형에 보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라고 배웠죠. 우리 그때 이거 배웠을 거예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그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 그 다음에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 그죠? 셋 중에 어느 게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합리적인 투자자예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생활신조가 가늘고 길게 살자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어떠한 위험도 감수를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다 투자할 거예요. 예금에다만. 그런데
여기 있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 주어져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다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투자한 사람은 여기 투자한 사람에 비해서 초과인을 얻느냐면 그렇지는 않고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만.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진 시장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무슨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예,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어요.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이 시장이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애들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여기도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네, 정상 이윤만. 그죠? 자,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또 독점 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은 초과 이윤도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부동산 시장 있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에는 이게 존재하죠. 근데 이 시장에서는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는 모를 매개로만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얘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정보비용이 있죠. 얘하고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지면 얘네도 무슨 이유만? 정상이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정보가 제한적이었을 때, 그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이윤을 가져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얘기예요. 이게 못 사는 나라일수록 정보가 소수에게만 집중이 돼 있고 그 정보비를 지출하고 이러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이 조금 조금씩 정보에 대한 어떤 인식을 사람들이 갖게 되고 시장이 경쟁적이라고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뭘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그러면 경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소수만 알아서 정보 비용이 쌌는데 이제는 경쟁이 붙으니까 나는 200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달라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두고 들어가도 여전히 뭘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경쟁이 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500을 줄 테니까 나한테도 정보를 알려달라고. 이러다가 정보 비용이 점점 커져서 정보에 대한 대가가 얼마라 그러면 천만 원이라 그러면 정보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얻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초과일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 얘들도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요소가 있지만 얘들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걸 한번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출제는 뭐냐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야. 그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선생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꼭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나 불완전 경쟁 시장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뭐는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그거 한 줄이에요. 한 줄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이거 설명해 준 거야. 그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기 139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가치와 이 정보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정리해 보면 되냐면요. 정보를 매개로 해서 초과일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강성은 해당이 안 돼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근데 약성과 중강성은 완전한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얘네는 정보 가치의 필요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구하냐면 정보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보 가치라는 거는 정보가 확실한 가치 있죠. 여기서 정보가 예, 불확실한 가치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정보 가치를. 자, 근데 이 정보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주어지는 정보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 앞으로 일정한 기간이 변하면 지나면 그 지역의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래 시점의 가치니까 무슨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바꿔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요. 1 플러스 이제 요구 수익률 분의 거기 교재에 보면은 식이 적혀 있죠. 네.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수익의 변화는 이거 이상의 것도 주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딱 두 가지만 줘요. 두 가지 조건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기대 수익이잖아요. 이게 미래 수익이에요. 근데 미래 수익은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준다는 개념으로 확률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하나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이에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을 쓰는 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 보면은 예제 주어져 있죠. 예,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 있는 지역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1년 후에 거기 1년이라는 조건이 있죠. 예, 그것도 항상 체킹해야 돼요. 예, 여기 있는 이 요구 수익률이 있죠. 예, 이거를 얘기를 할 때 1년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10% 조건이면 100분의 10이니까 0.1로 바꿔요. 그러면 이게 0.1이고 1승이니까 이건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죠. 예, 근데 만약에 2년 후라고 그러면 이게 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1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1.21로 바뀌는 거예요. 예, 거기에 따라 그거를 생각을 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1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 거기 보시면은 개발될 경우에는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6천이죠. 그러면 예, 6천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을 경우는 얼마라고? 4천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고? 20%고 개발 가능성은 몇 프로래요? 40%. 그러면 자 지금 몇 프로인 조건이에요? 40%일 때 개발될 가능성이 그러면 개발이 되면은 얼마가 된다? 6천. 근데 확률이 몇 프로예요? 40%. 그러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 그러면 얘가 60%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1 플러스 얼마? 예, 0.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출제자가 맞춰 준 거예요. 그죠? 자. 6천에 40%는 얼마겠어요? 4천에 60%면 금액이 같죠. 예. 그러면 두 개 더하면은 4,80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근데 얘가 1.2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4,000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할 때의 가치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100% 개발이 된다 그러면 100%의 조건이 계산하기는 더 쉬워요. 그죠? 얘는 그대로 1 플러스 0.2가 될 것이고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얘는 성립이 안 되죠. 얘만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6천 곱하기 1이 되겠죠. 100분의 100이니까. 그러면 6천은 얼마로? 1.2로 할인하게 되면 얘가 5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6천이고 1.2로 할인하면 얼마? 5천. 그러면 정보가 확실한 가치가 얼마? 빼면 1,000만 원. 이게 정보 가치라는 거예요. 투자자는 이거보다도 적은 정보 비용을 지출해서 이 정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패배시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장을 갖다가 뭐 지배한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하는 요령이에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나와요. 뭐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147페이지에 가면 거기 보면은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시장론 들어올 때 얘기해 드렸는데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있을 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는 지대론, 예, 도시공간 구조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이렇게 세 가지 파트예요. 아, 이게, 아,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저기, 그 성이 어떻게 돼, 성. 박처녀는, 이렇게, 실명은 얘기할 수는 없고, 작년에 딴 데서 강의할 때, 그, 총각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막 해서, 이제 총각에 대한 이게 있으니까,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막, 이제 뭐 물어보고 막 그랬더니, 온라인상에서 이게 붙은 거예요. 총각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다그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지켜보니까는 선생님 오직 하면 속이 타면 저러겠느냐. 좀더 많이 혼내도 될것 같다. 뭐 이런 게 붙어가지고 결론은 공부보다는 그런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작년에 우리 합격자 모임이 했어요. 네?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왔더니 그 총각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되겠냐 뭐. 안 됐으니까 속상한 거죠. 그거라. 그러니까는 근데 본인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강한 의지가 이 인강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의 그 현재 그 공부하는 패턴이라는 걸 보게 되면 본인이 정해진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그날그날 소화를 안 해주게 되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나간 분량이 크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간을 한 시간을 안 주고 한 50분 안쪽에서 시간을 끊어주려고 그러는 건 길어지게 되면 인강으로는 집중하기 힘들어요. 예. 네. 꼭 해본 것 같이 얘기하네? 들어봤단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원래 조금 더 줄여가지고 한 35분? 뭐, 그런 정도로 끊어주게 되면 인강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그리고 뿌듯하죠. 아, 1강을 한강을 봤다라는 거, 끝냈다라는 거. 그죠? 네. 그런데 인강, 이 공부에 대한 효율성은 인강을 통해서 할 때는 놀라운 집중력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눈을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졸기도 애매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야 모니터 안에 있으니까 편하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처음 나온 박찬 얘기해 주면은 요렇게 적어준 거는 이게 시험 목차야.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우리 앞에 보면 목차가 있을 때 목차의 제목이 다 이런 거예요. 큰 제목들이 제목을 알려주고 이거는 우리가 세분해 준 거예요. 이 단원 안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제목이 요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씩. 그리고 여기에 계산 논리가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요쪽을 지금 배운 거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학자들이 등장해요. 그죠? 그런데 학자들이 출연하죠. 예, 출연해서 이름만 바꿔서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뭐 배우시냐면 지대 이론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시험상에서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대라는 거는 영문상에서는 렌트라고 얘기하는데 렌트를 우리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는 지대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임대료라고는 딱한번 나왔어요. 한 번. 그럼 얘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뭐예요? 지대예요. 그래서 얘가 기간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우리가 유량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지가라고 얘기하죠. 요건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 가치를 줄여서 지가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 가치를 줄여서. 근데 지가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개념으로 접근하냐면, 얘를 왜 절향을 기준으로 측정하냐면, 토지의 지가,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매 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대하고 지가를 발생시키는 부동산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토지의 자연 특성.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응? 자, 아, 그 동은 빼고요. 동 말고. 아니, 우리가 거기 보면 부 들어간 애가 딱 둘이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얘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겠어요? 그건 부증성이죠, 부증성. 얘 때문에 지대미 뭐가? 예, 지가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게 부증성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에 한두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지대가 있고 또는 뭐가 있을 때, 지가가 있을 때, 이 토지의 지가는요, 이 토지로부터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해서 구할 때, 요때 요 지대라는 거는 영구적으로 일정한 수익이 나온다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할인율도 영구적으로 일정하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대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100만 원의 수익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할인율도 만약에 10%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토지의 지가는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죠? 나중에 할인율이 0.1이면요. 분자의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값을 계산할 때 항상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분수식 계산하는 거 알려줬잖아요. 분수식에서는 세 개의 변수는 주죠. 아, 세개 중에서 두 개의 변수를 주죠. 그거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변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로 주어질 때는 이걸 구하라고 그래요. 요거를. 예, 그러면 우리가 분자를 계산하는 거 말고는 다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다 나누면 돼요. 분수식에서는. 나누면 이걸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0만 원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얘가 1000만 원이면 1억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2000만 원이면 2억 나오는 거예요. 즉, 뭐가 커질수록 지대가 커질수록 지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고 할인율하고 지가는 서로 반비례예요. 얘가 10%니까 1000이죠. 얘가 20%면 500만 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 요게 기본적인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요 지대론에 기초해서 나중에 간평에 가게 되면 수익 방식에서 값을 구할 때요 지대론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지대의 고찰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예. 이게 우리가 지대 논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지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학자들에 따라 틀려요. 요 지대를 예, 잉여이자, 예,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에요. 근데 요 지대를 생산비다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에요. 요거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됐어요. 한 번. 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리카도의 차액지대라고 배웠죠. 리카도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뭐라 보냐면 잉여이자 무슨 소득, 불로소득이라고 봐요. 좀 이따 이제 차익지대 하면서 설명해 주겠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토지 생산 요소 기억하시죠? 예, 생산 요소 하면 기억나는 게뭐 있어요?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자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리카도의 논리에 따르면 밀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예, 그럼 노동에 대한 대가로 뭐? 임금을 줘야 돼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 줘야 돼요. 그럴 때 얘가 50만 원, 얘가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리카도의 논리는 요 생산에 지불되는 생산비 있죠. 요건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고정돼 있다고. 그러면 이 토지를 통해서 뭐를 생산할 때, 밀을 생산할 때 생산비로 들어가는 건 1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지에서 밀을 재배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요. 그럼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 토지를 한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이 비옥도가 좋아요. 좀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수확이 좀더 많이 나와요. 110만 원. 그러면 110만 원 벌어서 여전히 뭐는 줘야 돼요? 100만 원 줘야 되죠. 근데 남는 게 있잖아요. 10만 원. 요 10만 원이 바로 뭘 얘기한다? 이게 잉여이자 불로소득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귀속이 된다? 토지에게. 그러면 토지는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이용해서 경작을 해서 수확을 낼때
얘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로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자연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한 대가는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일반적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남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얘를 이용할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죠. 자연물인데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이니까 일종의 무슨 소득이다?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그 고전학파의 논리에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지대 있죠? 일종의 무슨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니까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중에서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여기에만 과세하자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지대에게만. 그러면 지주의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잖아요. 아니 내 땅에서 내가 얻어지는 소득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데 거기에다 과세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얘기하는 논리를 반박할 이론적인 근거,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예, 이게 지대라는 개념이 꼭 자연물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인간이 생산하는 생산물에 의해서도 얘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대라는 거는 그냥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다. 이렇게 주장한 논리가 나온 게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어떻게 한번 나왔냐면,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닌 생산비다. 이렇게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게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전통적 지대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뒷페이지에. 예, 고기는 별표해야 돼요. 여기는. 이게 전통적인 지대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농경지 지대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여기서 나오는 게 리카도의 무슨 지대? 차액 지대. 그 다음에 퀸엔의 위치 지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 지대 개념은 대부분 요 제목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 놓고 틀리게 해줄 때는 이걸 바꿔서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떤 논리를 갖고 주장했다. 이런 것 정도는 예,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요. 그래서, 자, 네, 여기까지 일단 했어요. 한 40분 좀 넘게 했죠? 예, 잠깐 쉬었다가, 네, 갈 테니까.